팍플레이님의 본명은 서기 박인전만 공개되어 있고 이름은 비공개되어 있는 상태예요. 활동명인 팍플레이는 팍 플러스 플레이, 즉 성씨가 박인 사람이 게임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꿈이 계속 바뀌어왔었던 팍플레이님은 초등학생 때는 유명 곤충학자, 파브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후 과학자, 공무원, 회사원 등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을 거친 뒤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유튜버가 꿈이었었다고 하네요. 군인 시절에 유튜브를 시청하며 에이 내가 만들어도 저것보단 재밌겠다 라는 생각에 전역하고 나가서 유튜브 활동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중에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전역하기 전까지 군부대 안에 있는 컴퓨터로 편집 실력을 키웠다고 해요. 와 이건 진짜 찐 열정이네요. 군대에서 편집 연습이라니 대박.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매번 반에서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을 2명 선정하여 그 2명이 책상을 교탁 양옆 맨 앞자리에 배치했었는데 그 당시 선생님의 왼쪽 자리는 항상 팍플레이님 자리였을 정도로 팍플레이님은 친구들을 웃기는 것이 특화되어 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팍플레이님은 유튜브를 시작하여 영상 콘텐츠를 선정할 때 자신의 유머 감각을 100번 활용하여 오버워치 2 시네마틱 트레일러 병맛 더빙. 이 잡것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소집을 했는데도 연락이 하나 없어요. 롤 2020 시네마틱 병맛 더빙 등 아프다 테이블도 붙여줘. 억대기 날라갔다. 와 서포차 병맛스러운 멘트와 편집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은 초반부터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이후로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을 바탕으로 골드리신 장인의 개쩌는 플레이. 나는 지상 최고의 빡빡이 리신 교 스킬 음파 맞은 적에게 지체 없이 날아가 뚝배기를 날려버리는 무자비한 씹사기 스킬 강제로 뽀뽀하는 개무서운 자크 젤리 arm oh yeah jelly leg oh shit jelly 빵댕이 fantastic 신속 배달 최강의 짜장면 신짜오 등 니치 팔로마 니치 팔로마 병맛 더빙 병맛 노래를 제작하며 현재까지도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어요. 게다가 팍플레이님은 현재 구독자 수 약 36만명인데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는 약 90만뷰에 이르러서 구독자 수에 비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팍플레이님이 이렇게 더빙으로서 큰 화제를 모고 큰 주목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앞서 언급했던 유머 감각, 그립 실력 등도 있겠지만 누구나 팍플레이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 전문 성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낮고 굵은 목소리에 병맛 드립과 멘트를 지니 더욱더 새로움을 느끼는 듯 싶은데요. 이렇게 스윗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성우 활동 권유 받아본 적 없냐 라는 질문을 팍플레이님께 하게 되지만 팍플레이님은 따로 성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직접 밝혔어요. 팍플레이님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검사 결과로 INFPT 즉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유형은 전 세계에서 4에서 5% 차지하는 꽤나 희귀한 유형으로 규율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행동이 빠르며 창의적인 면에 뛰어나 새로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직업군이 적합한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INFP 유형인 연예인 으로 살펴보자면 아이유님, 방탄소년단 정국님, 트와이스 채영님 등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 더빙 유튜버인 팍플레이님은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최고 티어가 플래티넘 4, 즉 상위 5%에 해당할 정도로 꽤나 잘하는 편에 속하는 유저라고 할 수 있어요. 팍플레이님의 영상을 보게 되면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챔피언을 다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에 대해 물어보자 팍플레이님은 정글 유저로서 챔피언 중 그레이브즈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한다라고 답하였어요. 롤 더빙 유튜버로 인지도를 쌓고 롤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 공식 파트너가 된 팍플레이님은 첫 광고로 다름 아닌 라이엇 게임즈의 신작 게임인 발로란트를 광고로 받게 되었고 이 영상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팍플레이님 스타일대로 연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만할 건데 왜 난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거지? 목소리, 연기, 연출 실력이 레전드인 영상이다 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이 영상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조회수를 넘기게 되었어요. 팍플레이님은 이에 멈추지 않고 올해인 2021년도에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리그 LCK에서 결승전 시작 전에 보여줄 각 팀의 소개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팍플레이님은 제작한 팀 소개 영상은 실제 LCK 중계 방송에 방영되게 되었는데 이 영상에는 빠꾸 없는 드립과 편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오타쿠 베리오 LCK의 대표 덕후다 많은 사람들은 웃으며 저 중에 누가 먼저 고수할까? 고수해도 무죄다 등의 반응이 나오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팍플레이님은 민트초코는 가끔 사먹지만 파인애플 피자 같은 경우엔 먹을 때 치즈향을 음미하다가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단맛 공격이 상당히 불쾌하여 싫어한다 라고 밝히며 파인애플 브로파임을 알렸어요. 팍플레이님은 가장 좋아하는 롤팀으로 올해 2021년도 국내 리그 스프링 우승자이자 2020년도 롤드컵 우승자인 담원기아를 선정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국뽕이 차오르는 탄탄한 경기력 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답하였어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의 댓글과 반응을 보며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는 팍플레이님은 앞으로의 크리에이터로서의 목표나 인생 목표로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댓글을 읽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요. 팍플레이님은 극초반의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주제로 더빙하는 모습을 보여
보여줬지만 극초반 빼고는 롤 관련 영상만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다른 게임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구상 중이긴 한데 롤을 워낙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롤이 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롤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유튜브 이외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팍플레이님은 주저하지 않고 로또 당첨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하였어요. 팍플레이님의 팬덤은 공식적인 이름은 갖고 있지 않지만 찌찌라는 팬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팬들은 실제로 팍플레이님 영상을 보고 찌찌가 웅장해지는 영상이네요. 찌찌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떨리네요 등의 댓글을 매 영상 모든 게시물에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제 영상 댓글에도 찌찌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이 영상은 영상 주인공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분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나 TMI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